아기의 울음소리를 관심 있게 듣다 보면 부모는 아기가 왜 우는지 느낄 수 있어요. 배고파서 울 때는 애원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울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짧은 음유를 반복해요. 입술로 쩝쩝거리며 빠는 듯한 입모양을 해요. 배가 많이 고프면 입을 좌우로 크게 벌리며 혀를 낼름거리거나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하며 웁니다. 울기 이전에 짜증난 표정을 먼저 짓는데 이때 부모가 아기가 보내는 배고파요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먹여주면 큰 울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생후 2개월까지는 빨기 욕구가 매우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5ml만 부족하게 먹어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아기가 원하는 만큼 실컷 빨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해요. 빨기 욕구가 강한 아기도 있고 약한 아기도 있어요. 빨기 욕구가 강한 아기들은 배가 불러도 계속 입을 쩝쩝거리면서 빨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먹여주지만 아기가 먹는 당사자고 빨기 욕구를 해소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기는 항상 배부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실컷 빨아야 편히 놀고 편히 잡니다. 아기에게는 생존, 즉 살아남기 위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본능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빨기 욕구는 총 두 가지로 구분해요. 배고파서 먹으려는 욕구와 빨고 씹고 싶은 욕구인데 아기의 울음소리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초보 부모들은 아기가 울 때마다 배고파서 우는 줄 알고 더 먹이려 하거든요. 아기들은 생후 두 달까지는 대체로 잘 먹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먹다가는 과식이 일어나기도 해요. 배가 부를 때 그만 먹는 아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 생후 2개월은 지나야 스스로 수유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기가 크게 우니까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먹였는데 결국 과식이 되고 아기는 배가 아프니까 더 크게 울고 구토하고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기가 배고파할 때는 알맞은 양의 젖과 분유를 배부르게 수유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빠는 욕구, 씹는 욕구를 해결해주면 빨기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어요. 항상 알맞은 양으로 배부르게 수유하면 수유텀이 아닐 때 더 먹일 필요가 없어요. 배부르게 수유한 후 아기가 손가락을 빨며 짜증내고 울기 시작한다면 빨고 싶은가, 씹고 싶은가를 살펴보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수유 방법에 따라서 아기의 빨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모유 수유, 분유 수유, 혼합 수유를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수유하는 동안에 빨기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도록 해주세요. 출산 직후부터 생후 8주까지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파면 엄마는 즉시 젖을 물리고 엄마는 젖을 물리기 시작했다면 아기가 배부를 때까지 확실하게 먹이세요. 젖을 빨 때 20분에서 40분가량 한 번에 쭉 먹어주는 아기가 있고 먹을 때마다 항상 잠이 들어서 깨워가면서 먹어야 되는 아기도 있어요. 먹었다 쉬었다 먹었다 쉬었다 하면서 느긋하게 젖을 빠는 아기도 있고 젖트름이 조금만 약하거나 조금만 세져도 먹는 것을 탁 중단하면서 짜증을 내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배부른가? 그만 먹으려 그러나? 졸린가? 너무 많이 먹였나? 부모는 아기의 이러한 다양한 반응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선 수유의 흐름이 끊길 때마다 아기를 수유 쿠션 위에 세워서 앉습니다. 아기를 세워서 앉고 잠을 깨우고 트름을 식힌 후에 다시 먹이세요. 이런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아기가 실컷 젖을 빨면서 확실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10분만 먹어도 배불러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빠는데도 계속 빨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엄마는 아기가 먹는 당사자고 만족의 주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일정한 수유 시간, 일정한 수유 시간을 고집하지 마세요. 실컷 빨도록 배려해 주세요. 엄마의 모유 사출량이 많아서 5분 만에 배부르게 다 먹은 아기들은 배부르게 먹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엄마의 젖을 살살 빨면서 자신의 빨기 욕구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엄마는 시간을 매이지 말고 아기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실컷 빨고 난 아기는 편안해하고 만족한다는 표정을 짓고 잘 놀고 잘 잡니다.
배가 부르고 빨기욕구는 남아있는데 젖을 추가적으로 더 빨리려고 하면은 절대 젖을 안 빨아주는 아기들도 있어요. 완전 모유수의 경우에는 생후 6주 이전에는 고무 젖꼭지보다는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깨끗하게 씻고 아기에게 빨려주세요. 아기에게 엄마 유두와 비슷한 피부인 손가락을 빨게 하면 유두 운동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먼저 내 아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1회 수유양과 하루 총 수유양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몸무게 대비 알맞은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아기들은 체중이 같아도 성별과 먹성에 따라서 실제 수유양이 조금씩 달라요. 대개 남자 아기가 여자 아기보다 좀 더 많이 먹어요. 어떤 아기는 적은 양을 먹고 수유텀이 짧고 어떤 아기는 많은 양을 먹고 수유텀이 길어요. 아기는 성별과 먹성, 현재 기분에 따라서 수유양과 수유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부모가 수유양과 수유텀을 임의로 정하거나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범위 내에서 수유합니다. 수유양의 범위는 아기의 체중이 늘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완전 분유 수유 아기들은 젖병만으로 빨기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아기에게 젖병으로 먹이고 아기가 다 먹자마자 공기를 먹기 전에 젖병을 빼요. 빠는 힘이 센 아기들은 단 몇 분 만에 젖을 다 먹어버려요. 배부르게 먹었어도 빨기 욕구가 남아서 수유양이 부족한 듯 입을 쩝쩝거리며 보채요. 빨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선 아기가 원하는 만큼 빨아야 하는데 젖병으로 빠르게 먹어서 욕구를 해소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더 먹이면 과식이 될 게 뻔하니까 부모는 보채는 아기를 달래야 하지만 빨기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아기는 잘 놀지도 잘 자지도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엄마의 부드러운 젖을 빨면서 빨기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데 실제 먹는 양이 같아도 모유 수유를 통해서 빠는 시간과 분유 수유로 젖병을 통해서 빠는 시간에 차이가 생겨요. 이 시간의 차이만큼 빠는 욕구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젖꼭지나 엄마 새끼손가락으로 빠는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젖병으로 다 먹은 즉시 혹은 1시간 이내에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고무 젖꼭지나 엄마 손가락을 빨려주세요. 생후 2개월부터는 빨기 욕구는 점점점 감소하고 씹기 욕구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때는 고무 젖꼭지와 치발기를 함께 주세요. 직접 모유 수유를 하고 분유를 추가로 줄 때는 아기가 섭취한 모유양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먹여야 할 분유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자칫 과식을 시키거나 부족하게 먹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양측 가슴을 모두 수유한 후에 아기에게 엄마가 생각하는 분유양을 먹여보세요. 아기가 먹은 양을 기록하고 아기가 다시 배고파하는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수유텀이 3시간 이상이었다면 이전에 먹던 분유양에서 10에서 20ml를 줄여서 수유합니다. 생후 2개월까지는 수유텀이 3시간 30분 이내여야지 아기의 수유 횟수가 7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잘 성장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고 수유텀이 긴 아기들은 하루 총 수유 횟수 부족으로 하루 총 섭취량이 오히려 적어요. 수유텀은 3시간 근처, 하루 소변 횟수가 8번에서 13번이라는 기준에 맞게 분유양을 정하세요. 모유양이 줄어들면 수유텀이 짧아지면서 소변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때는 분유양을 조금 늘려주세요. 모유양이 늘어나면 수유텀이 길어지면서 소변 횟수도 많아져요. 그때는 분유양을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아기에게 모유와 분유를 배부르게 먹였으나 더 빨고 싶어 한다면 엄마 젖을 다시 빨리세요. 엄마에게는 모유 상승의 이점이 있고 아기에게는 엄마의 부드러운 가슴을 실컷 빨며 빨기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젖을 더 빨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무 젖꼭지로 대체합니다. 신생아는 배고프지 않아도 그저 빨기 위해서 빨아야 돼요. 신생아에게 빨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배부르게 먹이고 빨기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아기가 무척 편안해 할 거예요. 이렇게 섭취와 빨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었는데 아기가 뭔가 불편해하고 운다면 다음 단계인 수면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볼 차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